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. 엄마 때문에 짜증나. 맨날 잔소리. 내 맘은 알지도 못하면서. 엄마들은 다 그래 원래. 야, 스트레스 풀러 노래방 가고? 그래.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두 소녀.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? 즐겁게 길을 나선 아이들 앞에 갑자기 드리운 죽음의 그림자. 과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 실마리를 따라가 봤습니다. 사건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. 하지만 현장에선 별다른 사망 원인을 발견할 수 없었는데요. 옥상이라는 CCTV도 없고 최초 신고자가 같이 있었던 학생이다. 한민지 학생 맞죠? 그날 사건 당일 갑작스레 옥상으로 향한 진아. 그 뒤를 민지가 쫓습니다. 그런데 너 뭐 하는 거야? 민지가 말릴 새도 없이 옥상 난간 위로 몸을 옮긴 진아. 진아야!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참담한 사고. 도대체 진아가 자살을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? 그럼 혹시 진아 양이 힘들다고 말한 적도 있어요? 요즘 엄마랑 자주 다툰다고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했었어요. 엄마랑요? 과연 그 말은 사실인 걸까? 진아하고 평소에 사이가 좀 어땠어요? 안 좋았다 그러던데. 평소 휴대전화만 붙잡고 있던 진아가 못마땅했던 엄마 순자 씨. 너는 공부는 안 하고 매일 핸드폰만 잡고 사니? 핸드폰 내놔. 아, 상관하지 마. 이게 정말? 너 도대체 대학은 가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?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? 너 이딴 식으로 할 거면 학교 보고 다 때리쳐. 어? 나도 학교 그만두고 싶었거든? 좋아, 이참에 그만두지 뭐. 야! 김진아, 너 거기 안 서? 자살 전날도 역시 휴대전화 문제로 심한 싸움을 했다는데요. 얼마 후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잡혔습니다. 예, 김현삼다. 예? 진아의 휴대전화에서 그날의 진실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. 사건 발생 한 달 전이었습니다. 그날 진아는 자신의 운명을 바꿀 전화 한 통을 받게 되는데요. 아, 미안. 이어폰 끼고 있어서 못 들었다. 야, 너 내 욕하고 다닌다며? 너 두고 봐. 너 뒤졌어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사소한 오해에서 시작된 친구들의 괴롭힘은 한 달이 넘도록 이어졌습니다. 모바일을 통한 친구들의 폭언은 24시간 진아를 괴롭혔습니다. 너 남자 꼬시려고 여우짓 하고 다닌다며? 그러니까 그런 거 어디서 배워? 아, 재수없어. 너 같은 건 꼴도 보기 싫어. 아,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. 진짜 죽는 거 아님? 몰라.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었던 지옥 같은 시간. 일부 친구들이 집단적인 어떤 SNS상의 린치라고 그러잖아요. 집단 공격을 가했고 이게 사실은 이 여학생이 자살할 수 있는 어떤 심리적인 문제를 일으킨 동기가 되지 않았나 경찰은 이렇게 봤습니다. 부모의 이제 붙박이 형식으로 있던 자녀들이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1, 2학년이 되면 분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. 밖에서 새롭게 만든 또 다른 가족이잖아요.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모님이나 가족한테만 얘기하면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. 근데 그 과정까지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참사가 발생한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. 누구라도 조금만 진아에게 귀를 기울여 주었더라면 어쩌면 비극적인 죽음만큼은 막을 수 있었던 상황.